자, 이 깻잎은 깨 잎만 뜯어먹는 깻잎 깨입니다. 두께. 그래서 이거는 잎만 뜯어먹는 깨이기 때문에 기름 짜먹는 깨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줄기 꼭다리를 꼭꼭 제대로 뜯어서 다음번에도 다시 또 제대로 잎을 또 뜯어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잎들만 뜯어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편을 좀 잠깐 찍어줘 보세요. 옆에 보면 여기에 작년에 먹고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도마도가 지금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지금 큰 도마도 같아요. 그래서 그냥 키울까 합니다. 뭐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대로 키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깻잎을 뜯어냅니다. 자, 잎 그냥 큰 것들만 뜯어서 계속 먹으면 됩니다. 사실은 이 잎을 따서 먹는 들깻잎이라서 이거는 큰 고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것만 계속 뜯어 먹으면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엄청나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자, 뭐 이 정도 텃밭에서 갖고 와서 그러면 굳이 여기 가서 마트에 가서 사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향이 살아 있습니다. 깨 향이. 그래서 진하고. 향도 진하지만 뭐 다른 것보다 이거는 뜯어 가지고 냉장고에 두게 되면 뭐 한 2주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2주는 가니까 신기하고 보세요. 이게 아주 뭐 깻잎만 먹는 미털깨라서 사실 보시면 아주 탐날 거예요. 사실 저들도 지금 이게 수확에 먹는 게 지난번에 해먹고 이번에 또 한번 지금 또 수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게 저건 또 나중에 또 따서 또 먹도록 또 주고 이렇게 지금 자 보세요. 이 정도면 깻잎 향이 깻향이 살아있어요. 사실은 이건 이 들깨는 잎을 먹는 들깨이기 때문에 사실 코끝을 향 이런 거 좀 고기에다 싸서 먹으면 이 향이 살아있죠. 옆에만 있는데도 지금 향이 막 저한테까지 와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렇게 텃밭에다가 재배를 해서 이렇게 먹기를 사실 이걸 뭐 굳이 다음번에 또 뜯어서 먹고 요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다 보여주세요. 이 정도. 자, 한 번에 감사한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지도 이제 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가지도 수확해서 맛난 가지 요리를 또 해 먹을 수 있겠죠. 자, 오이 한번 보세요. 시중 마트에서 파는 오이하고는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이게 그냥 길쭉한 것이 아니라 약간 구부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수분이 좀 부족했을 때 수분을 제대로 공급해 줬더니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을 뿐만 아니라 살이 퉁퉁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오이는 사실 우리 마트에서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오이를 지금 땄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맛있겠는지. 사실 그래서 이 오이를 이렇게 키워서 먹는 것이
아주 만난 오이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딸 때는 꼭지가 꼭 이래 있게끔 따야지 이 부분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한번 먹어보시면 맛이 다를 것입니다. 자, 이게 다다귀입니다. 네, 다다귀. 마디마디마다 달립니다. 마디마디마다. 계속. 계속 지금 마디마디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마디마디마다. 계속. 쪽편의 오이도 지금 쭉쭉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이 자라가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마디마디마다 지금 오이가 달려서 쭉쭉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이틀 정도, 이것도 이 오이도 한 뭐 이틀 정도만 지나면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텃밭에서 재배한 로메인 상추를 지금 뜯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 먹는 것도 좋겠지만 텃밭에 이렇게 키워서 뜯어먹는 것도 있어서 재미가 납니다. 근데 지금 이를 보시면 아랫부분에 진한 진이 나와 있죠. 이 진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싱싱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싱싱한 게 아주 로메인 상추를 뜯으면서도 보니까 아주 맛있는 느낌이 불풀 납니다. 지금 하나에서 뜯은 것이 이만큼입니다. 지금 한 번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먹어도 되겠죠. 지금 보세요. 이렇게 왔어요. 한 포기에서. 자, 이거 보시면 모종을 사가지고 올 때도 씨앗이 두 개가 사실 모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워낙 약한지라 그래도 그냥 심어도 되겠지 하고 심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모종을 샀을 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떼어내서 키워야지 저렇게 굵직하게 제대로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키워서 봐도 사실 연약합니다. 괜찮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들은 하나씩 떼어내고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뜯어내도 사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뜯을 때도 이 방법이 있죠. 아, 사실 그 밑둥이 깔끔하게 뜯어줘야지 그 다음번 또 올라왔을 때도 뜯어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나 많이 또 뜯어내 버리면 얘네들이 힘이 없어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한 입을 더 뜯어도 될 거예요. 이렇게 또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깔끔하게 그럼 다음번에 또 뜯어내면 될 거예요. 그 저쪽 거 좀 찍어보세요. 저쪽 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뜯어내지를 않고 좋습니다.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이 정도만 뜯어내면 충분히 다음번에는 또 맛있는 또 로메인 또 상추가 또 되겠죠. 아주 맛깔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잘 자라고 있는 도마도입니다. 방울도마도. 방울도마도도 지금 마디마디마다 계속 꽃이 와서 자라고 있습니다.